안녕하세요. 황설안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생물이 어떻게 생육을 하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탄소원을 먹고 살죠. 그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이제 그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원이 필요하죠. 단백질, 그 핵산을 합성합니다. 그 다음 무기질, 그리고 성장 촉진제, 이런 게 비타민도.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얘네들도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에도 미생물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동물에도 미생물이 있고, 뭐, 그 우리가 먹고 사는 물에도 미생물이 있고, 이런데 각각의 그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 유인균이 좀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미생물도 그런 종이 있겠지만은,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1g을 떠서 인삼 있는데 이렇게 뿌려놨다가 그 인삼에서 나온 그 액을 떠서 물에 섞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하고 그 넣은 액기스하고 합하면은요, 그게 인삼의 성질을 띠게 되는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미생물이 먹고 사는 에너지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네들도 그 식물이나 우리가 준 먹이의 개체의 성질을 띠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유리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인삼만 계속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무만 계속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체력적으로 다르겠죠. 인삼만 먹어서 좋은 거다, 무만 먹어서 나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쪽을 더 많이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발휘하는 그 에너지 쪽이 좀 달라진다, 이런 거죠. 근데 미생물은 지가 먹을 게 요거 하나라면은 그거에 대한 걸 분해를 하면서, 물론 갖가지 인삼에 한 성분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뭐 샐러리라든지 상추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게 전부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뭐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사는데 더 많이 가져있는 성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뜨거운 거면 뜨거운 성질을 가지게 되고, 또 시원하면 시원한 성질도 보태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재료의 성질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필요해요. 온도가 필요해요. 선생님들 추우면은 움직이는 반경이 커지기가 힘들어요. 너무 추우니까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미생물들도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미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요, 사람의 체온하고 같아요. 그래서 36.5도, 37도예요. 아주 좋아하는 온도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거기만 그 37도만 좋아하고 37도만 사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람처럼 지구에도 보면은 동쪽에 살고 서쪽에 살고 남쪽에 살고 북쪽에 살고 각 위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미생물들도 지가 처한 환경이 있어요. 영하 100도에서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있고요. 온천물이 93도 이상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미생물이 발견이 돼요. 환경 조건에 따라 특이성을 띈 미생물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들은 우리 인간의 온도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유인균으로 막 그 식초도 담고 술도 담고, 그리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또 뭐합니까? 음식물에 넣어가 무쳐 먹기도 하고,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 주스에 타서 먹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우리의 조건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온도, 그리고 pH, 그러니까 산성이냐, 그리고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 pH가 1이냐, 2냐, 3이냐, 이거. 근데 pH 1, 2 정도 되면은 염산하시죠. 그 정도 되는 그 산도거든요. 그럼 굉장히 독해요.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데서도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그런 데서 살 수 있어요. 위산이 그 정도거든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가 만들어냈어요. 그 위산이 들어가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녹아버려야 될 텐데 안 녹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 뮤신이란 걸 만들어요. 뮤신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뮤신이 이 위벽을 감싸는 그 알칼리성이거든요.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그 음식물을 지도 먹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숨어야 되는데 미처 이제 숨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위산에 적응하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 적응하는 게 유신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몸을 감쌉니다. 그걸 감싸고 있으면은 위산이 딱 품어져도 다치는 걸 덜해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아주 독하죠, 그죠? 이런 pH에 적응을 하면서 사는 애들도 있고요. 그 발효의 조건들이 온도와 그리고 pH와 그리고 수분 함량입니다. 물이 많으면 활동성이 좋아지고 물이 없으면 활동성이 좀 줄어들긴 한데 고체에서도 살고 있어요. 고체에서 사는 미생물 많이 있죠. 뭐 그 딱딱한 거 나무에서도 있고요. 또 우리 보면 곰팡이류는 그 매주 이런 데서도 살고 있고요. 고체에서 사는데 나뭇잎 이런 데서도 살고 있고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실러스 오버틸리스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고초균이죠. 지금은 이제 막 유인균을 접종시켜가지고 청국장도 만들고 맛있는 장도 만들고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표로 했잖아요. 그 요새 지표 건강한 지표 없으면은요 균들도 잘 없을 수도 있고 균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숲에 가면 나뭇잎이 있어요. 나뭇잎 그 낙엽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깨끗한 걸 가져오셔가지고 그거 닦아버리고 씻어버리면 균이 또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걸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한 거 골라오셔가지고요. 고기에 이렇게 이제 청국장을 만들려고 깔아도 고초균이 붙어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수분 함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 시간. 증가하는 시간, 이게 미생물이 늘어나는 시간이에요. 미생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발효를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한 마리를 사람의 시간으로 100날을 안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되겠죠. 아주 조금은.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고 접종을 할 때는 여러 마리가 되고요. 나뭇잎 하나에도 엄청난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식구가 많아져야 돼요. 식구가 많아져야 빨라지고 유인균으로 가지고 접종시킨다는 거는 아껴서 1g 하는 거 하고요. 아끼지 말고 2g, 3g 넣고 하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최고로 맛있는 시간을 잡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세균마다 이제 세균이라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미생물이라고도 말하고 세균이라고도 말하고 유산균이라고도 말하고 박테리아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그래들을 알고 보면 큰 타이틀을 붙이면 세균이에요. 근데 세자가 작은 세세한 이렇게 균종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다 이런 겁니다. 그 우주 입장에 들어가면은 우주에서 보면은 사람도 미생물일 수가 있어요. 작은 생명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산균이다. 이것도 세균이죠. 유산균이나 뭐 이런 애들 900ml 내지 1L에 유인균 2g을 넣어가지고 우유 발효를 하죠. 요구르트를 만들죠. 그죠? 그러면은 대개 10시간 정도 되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럴 때 걔네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가 있는데 균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세균들은 20분에서 종에 따라서 3시간 걸리는 것도 있는데요. 2분법입니다. 하나가 두 개 되고 구균도요. 하나가 있다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간균도 그래요. 하나가 이분법으로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시간이 빠른 애들은 18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효모는 3시간 이상 걸려요. 3시간에서 어떤 애들은 5시간 걸리는데 세균종은 이분법으로 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효모는 딸세포를 넣는다 그랬죠. 딸세포를 내어가지고 딸세포가 또 딸세포 넣고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겁니다. 곰팡이는 5시간에서 10시간 이런데 포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팡팡팡 포자가 터져요. 포자를 가지고 제가 제일 앞 시간에 이거 시작할 때 저희 연구원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죠? 오이 피클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 하얀 곰팡이, 누룩 곰팡이의 포자가 이렇게 커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포자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곰팡이류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게 퍼지는 게 싫으시면은 밥을 먹고 찌개를 덜어서 먹었다 하더라도
공간에 이렇게 있던 게 그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들어먹고 나머지가 남았다 하더라도 끓여놓잖아요. 끓여놓으면은 중간에서 돌아다니던 이 공기 중간에서 돌아다니던 포자들이 들어갔던 게 죽어버려요. 그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은 걔네들이 상하지를 않죠. 그런데 분명히 뚜껑 닫아 놓고 하루 지났다. 근데 쉬었다. 이러면은 뚜껑 사이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지간하면 안 들어가는데 냉장고 넣어놓고 이러면은 이제 돌시겠죠. 온도가 30몇 도 이래 되면은 이게 포자들이 퍼지게 딱 좋은 온도거든요. 이럴 때는 곰팡이가 많이 피어나죠. 공중에 떠다니는 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끓여서 두시든지 아니면 냉장 보관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미생물의 성장에 대해서 미생물이 이제 뭐가 필요한가, 뭘 먹고 사는가, 그리고 어떤 미생물이 크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